기본적으로 모든 선거는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은 집권 초기에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꼭 심판이라기보다는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강한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권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크게 나누어져 있고 막 이렇게 저 노동치는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조건하에서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거는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이 그동안에 했던 공약 파기라든가 경제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민생 파탄의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했는가를 주렁하게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문수 지사의 도정도 실제로 지역을 분열과 갈등의 구도를 몰아내는 뉴타운 사업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은 48%의 국민들도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실망과 좌절로 또 분노로 바뀌는데 지금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희망의 근거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에서부터 찾아보자 하는 이런 시민적인 열망이 분출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뉴타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마을을 부시고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큰 집 가진 사람, 작은 집 가진 사람이 갈등하게 하는 분열과 파괴의 정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민주당이 시민과 함께 적극 추진했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실제로 실행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은 있는 집 아이들, 없는 집 아이들이 어울리게 하고 학부모와 학교를 일치시키고 또 도시 소비자와 농민을 상생하게 하는 화합과 연대의 정치였습니다. 저는 이 길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파괴의 길로 나갈 거냐,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갈 거냐. 지금 박근혜 정권 오만과 불통이 이명박 정권을 뺨친다는 얘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생활 현장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꿈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는 그러한 계기로 지방자치를 보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재벌과 대기업들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 중요합니다. 국제경제도 중요하죠. 그런데 벌써 대기업의 세계는 무대는 세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9988이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의 대책은 중소기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공장의 36%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집적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분의 1이 등록된 공장의 3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는 이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가질 때, 활성화될 때 경쟁력도 갖추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독일의
강소기업들 히든 챔피언의 모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경기도정부와 대학, 연구소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연관효과를 내고 또 정부나 전문 연구기관의 R&D 내지는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강력한 중소기업 집단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일자리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안철수 신당의 기본 동력이 되는 게 안철수 현상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철수 현상은 중요하게 의미 있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철수 현상 그리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야권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주 통렬한 자기 반성과 쇄신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혁신하고 기득권을 버리고 거듭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그랬을 때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을 통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대를 하고 신뢰를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를 혁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전체적으로 야권에 대한 기대가 상승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주지 못하면서 야권연대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당당하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면모를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또 지지를 얻기 위한 철저하고 치열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신당은 나름대로 또 새 정치의 어떤 내용과 또 새 정치 출연 주체 역량을 국민에게 이제 보임으로써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서로 경쟁이 되면서 또 우열의 문제도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 박근혜 정권의 반역사적인 반민주적인 또 반자치적인 이러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심판의 절실한 요구를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담아낼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때 그 국면에 가서 시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 야권이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진지한 고민이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틀림없이 들고 나오겠죠. 제일 익숙하고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카드니까요. 근데 그건 역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용도는 점점 폐기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국민들은 정말 이 박근혜 정권이 또 새누리당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하는지 정권 안보를 위해서 하는지 이제는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 NLL 발언록을 가지고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아주 저해하는 언행들을 많이 해왔고 그 맨 앞장에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서 있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대통령이 질책을 해야 할 마당에 단 한마디에 문제제기도 없었고 심지어는 옹호하는 일이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2년 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 그거를 결국 우리가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닐진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경박한 언행을 했다. 경거망동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국가 안보 문제를 정권 안보로만 활용하는데 국민들이 그대로 저 이용당하고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박근혜 정권이 정말 국가 안보를 생각한다면은 기존의 이 안보와 또 평화 구조 정착을 위해서 역대 정권들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그 전에 노태우 정권부터 네. 해왔던 일들을 존중하고 승계하면서 해야지 똑같은 평화구역에 대한 구상인데 NLL 공동어로구역은 그거는 우리 영토 팔아먹는 거라고 매도하고 그러면서 엄연히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또 무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DMZ 비무장지대는 평화공원 만들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DMZ 평화 생태공원 부상 적극 찬성합니다만 그러려면은 서해안의 그 긴장과 충돌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는 그 부분도 공동 어뢰 구역으로 해서 경제 활동과 평화가 보장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진표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들 다 아주 훌륭한 경력들이 갖고 있고 좋은 정책 구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은 뭐 저하고 이렇게 큰 차이를 뚜렷하게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을 해본 경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은 제가 좀 정치권에서 특별합니다. 30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기업인 풀먼을 창업해서 식품의 가치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식품은 맛있냐, 보기 좋냐, 뭐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냐,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자연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품 문화의 변화,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그리고 제가 부천시장을 두 번 했죠. 평범한 수도권의 도시 중에 하나인 부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제는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이 문화를 코드로 해서 하드웨어적인 토목적인 도시 발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그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천 문화 도시 모델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기다릴 때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불안하게 기다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밤중엔 이 버스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모르고 기다려야 했어요. 지금은 기다릴 버스 5분 뒤에 온다. 두 번째 앞정거장 출발했다. 다 알고 편하게 기다립니다. 이걸 제가 12년 전에 2001년도에 부천시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 뒤에 6년 뒤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 서울시장 돼서 서울에 도입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한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혁신적인 기업을 창업했고 문화도시를 창조했고 또 시민들 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변화를 직접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한 그러한 선각자로서 혁신가로서 제 위치는 정치권에서 특별한 위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의 1250만 시민들에게 경기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호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지난 8년간 열심히 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경기도의 변화를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했느냐, 시민 중심으로 네.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가 소방관에게 관등성명을 네. 그, 이, 저, 대라고 얘기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상명하복에 또 공무원 중심의 지시 일변도의 행정으로 우리 시민의 생활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시민들이 직접 생활 현장에서 보고 겪고 부딪히는 문제들, 그리고 왜 이런 문제를 안 고칠까, 또 이렇게 고치면 좋을 텐데 하는 시민들의 생활에서의 경험, 지혜, 창의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받아들이는 것이 경기도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치가 아닌 협치, 거버넌스,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과 어떤 협조가 경기도 도정에 새로운 어떤 원리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경기도정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모델, 민간적인 기업에서의 훈련, 그리고 또 시민과 함께 도시의 특성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낸 그러한 민선시장의 경험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몇십 년 전, 몇 년 전 얘기도 아니고 불과 1년 전에 국민들에게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아주 강력하게 제일 중요하게 주장했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설명 없이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특히 패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국민에게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서 관철하려고 하는데 아주 뭐 새누리당이 저 딴청을 피는 것도 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만, 어떻게 저 그야말로 그눈 감고 귀 막은 새누리당을 설득할지 참 막막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중요한 공약이었던 이 저 기초 정당 공천 배제는 반드시 책임 있게 지키기 위해서 새누리당에게 설득할 게 설득하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4대 중증 질환 지원 문제, 또 노인 20만 원씩 모든 분들에게 준다는 것 전부 다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돈이 안 드는 일입니다. 뜻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후보로 만든 정당이 다수당인데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개헌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5년 담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책임 정치의 실종이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사선을 했고 또 시장을 재선을 했는데, 저만 해도 공약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실현 가능성, 책임질 수 있는지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4년 뒤에 유권자들이 네가 이 공약을 했는데 왜 안 지켰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면 말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747 공약 본인도 아마 믿지 않고 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과연 1년 뒤에 예산이 부족해서 실행 못할 것을 모르고 공약을 했을까요?
그냥 해본 거고 아니면 말고. 이 무책임의 극치가 대통령 중심제, 특히 5년 단임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든 정당들이 선거 때는 총력 동원을 하지만 선거 끝나고 나선 대통령은 따로 놉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저 민주주의의 한계를 4년에 한 번만 국민이 주인 노릇하는 이거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그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정당의 어떤 뒷받침을 받고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국민에게 평가받지도 않고 또 본인을 당선시킨 기반인 그 정당과 또 협력하지도 않고 이런 체제는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 1인 천하의 대통령제는 좀 지양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제일 부족한 사회적 기반,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강화하는 데 정치가 기여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약화시키고 변질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참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볼 때 책임정치의 복원 내지는 책임정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담임제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는 집단이 함께 책임지는 그런 책임정치를 위한 내각제 또는 이원정부제로 바뀔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패배의 충격과 후유증이 물론 컸지만 국민들보다 한 걸음 먼저 더 극복하고 의연하게 그리고 정말 새로운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 또한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표방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 안철수 신당과 어떤 경쟁을 통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신뢰를 받아내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수개월 뒤로 와 있는 시점에서 그만큼 민주당의 혁신의 필요성은 더 절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혁신의 제일 첫 단계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태우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을 진보진영의 싱크탱크로 이렇게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주장 그리고 우리 야당이 임명하는 국회 도서관장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제안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뼈를 깎는 혁신과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는 어떤 기득권 포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없습니다. 좀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또 특히 후세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요행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박으로 만들기 위한 꾸준하고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또 잘 계획된 구상과 실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첫 단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개념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비핵 3천 개방 유도 정책보다 분명히 이거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있고 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앞서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남은 게 없고 차라리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북 인도적 지원만 해도 이명박 정부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훨씬 더 축소하고 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호뿐인 저 통일이 아니라 통일을 철저하게 준비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또 여러 가지 그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의 실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슬로건으로 대박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정원의 남재준 원장이 북한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뭐 무력 통일하겠다는 것, 또는 아니래도 북한이 저절로 망하면 흡수 통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기대를 노골적으로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금 그 박근혜 정부의 이런 통일 정책, 그리고 또 그 고위 안보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말과 어떤 그 행동들이 과연 남북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되고 평화 구조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회의적인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새롭고 진지하고 아주 주신 적극적인 자세로 신뢰 회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로서 이 국가정보원장의 어떤 경직 같은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또 본인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동안에 반복되어 왔고 강화되어 온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 아니라 아집과 불통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두터워지는 느낌을 많은 사람이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와 국정을 협의하는지, 자문을 구하는지 알 수 없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동반자가 여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야당도 중요한 파트너로서 대우받고 존중되고, 형식적인 존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당은 뭐 전혀 그런 기대도 안 하고 있지만 여당이라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친박의 중진이라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크고 복잡한 대한민국을 혼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적인 어떤 신복들, 참모들에 의해서만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그야말로 대통령으로서 책임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하고는 소통 안 해도 여당하고라도 충분히 소통하고 여당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그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굉장히 튼튼하고 폭넓은 기반하에서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좀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정상회 정상화라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데 과연 그 정상화가 21세기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 또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 그리고 그야말로 민주국가로서의 요구되는 기준에 맞는 정상화냐, 아니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의거한 기준에 의한 정상화냐에 대한 또 많이 그 의무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상화는 대통령의 경험과 인식에 의해서 규정되는 정상화가 아니라 시대와 국민이 규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상화의 기준부터가 근본적으로 새로 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권 1년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선거 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국민통합 이런 것을 이렇게 1년 사이에 전부 다 버려도 되는 그러한 문제로 국민들이 용인해 줄 것인가. 그래, 저 재벌 대기업 위주로 경제성장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승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후보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약속했고 또 국민통합을 약속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일회성 선거 공약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준엄한 평가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분명하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렇게 일회용으로 또 선거용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만들도록 좀 제 자리를 찾아주는 박근혜 정권 출범 1년 동안 국민들이 기대도 했습니다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실망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또 생활 현장으로부터의 변화가 저는 충분히 새로운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4분의 1입니다. 또 등록된 공장의 3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시민들의 어떤 생활의 향상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부터의 변화와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혁신가로서 또 정의와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해온 민주투사로서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의 좋은 모델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